자, 그러면 우리가 강의 시작할 때 봤던 피라미드를 쌓아라 라는 게임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위해서 연습을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을까요? 별. 별이 하나, 다음엔 둘, 셋, 넷, 다섯 개. 자, 이거 여기랑 여기는 주석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다섯 줄에 걸쳐서 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커지는 거를 만들고 싶다. 어떻게 하느냐? 네, 강의를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을 해보시고 계속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코드를 작성해 보면 for int i는 0부터 i는 5보다 작을 때까지 i 뿔뿔. 여기 위에서는 i는 뭐1 혹은 2부터 시작했었는데 여기서는 0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0부터 시작을 하고 i는 5보다 작을 때까지, 즉 0, 1, 2, 3, 4총 5번 수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for int j는 0. 자, 위에 이 부분까지 적으면 총 뭔지 모르겠지만 5번에 걸쳐 출력을 할 텐데 저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이거를 출력하는 부분을 얘한테 맡기려고 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포문에서는 각 줄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출력하는 부분을 담당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보니까 일씩 늘어나요. 일씩 늘어나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자, 이때 i 값을 활용해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i는 처음에 0이었다가 그 다음은 1, 그 다음은 2, 그 다음은 3, 4 이렇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요? j가 i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j 뿔뿔을 해가지고 만약에 printf 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i는 0일 때 j는 0. 근데 j는 i인 0보다 같기 때문에 한번 출력할 거예요. 그런데 j가 뿔뿔을 하면서 j가 1이 돼버리면 1은 0보다 작거나 같지 않죠?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수행 안 하고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i가 1이 되었을 때는 똑같은 이유로 j는 0, 1, 2번. i가 2가 되었을 때는 j는 0, 1, 2, 3번. 네, 그렇게 출력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별을 쫙 출력하고 나서 줄바꿈을 해주어야 원하는 것이 나옵니다. 줄바꿈 안 하면 실행했을 때 이렇게 연속적으로 별이 나와서 이게 언제,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줄바꿈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던 바로 저 모습 별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부분은 표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중 반복문을 공부하게 되면 실제로 동작이 어떻게 하는지, i와 j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표로 그려가면서 값을 확인해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표에 i와 j 그리고 출력 값을 놔두고 하나씩 값을 넣어 볼게요. 우리가 처음으로 봤던 첫 번째 포문은 i가 0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 즉 0, 1, 2, 3, 4에 대한 동작을 할 거고, 두 번째 포문은 j는 0부터 j가 i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동작하면서 별을 찍을 거예요. 자, 그럼 처음으로 진행했을 때, 진입했을 때 i는 0이죠. 그럼 i에 0을 적습니다. i는 0이고, 그때 j는 얼마죠? 네, j도 0부터 시작하니까 일단 0을 적어 볼게요. 0을 적고 나서 j는 i인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별을 출력을 하고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별을 한번 출력합니다. 하고 나서 이제 j는 뿔뿔했더니 j는 1이 되죠. 그럼 1은 0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문을 탈출하고 줄바꿈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줄바꿈을 한번 하고. 자, 그러면 지금 줄바꿈 하기 전에 별 한번 찍힌 게 여기 첫 번째 문장으로 출력이 된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i는 0이었었기 때문에, 자, 이 포문과 printf문, 즉, 줄바꿈을 다 수행하고 나서 i는 뿔뿔을 하게 돼요. 그럼 i는 0이었다가 1로 커지겠죠? 네, 그때 j는 다시 0부터 시작합니다. 0부터 i보다 작을 때까지, 작거나 같을 때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처음은 j는 또 0이 될 거고, 네, 이 조건에 맞기 때문에 별을 출력할 거예요. 별 출력. 그 다음에 j는 뿔뿔 했더니 이제 1이 되죠? j는 0이었다가 1이 되는데 여전히 i 값인 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그쵸? 또다시 j는 이제 1을 찍고 그 별을 표시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j 값은 1이에요. 자, 이때
이러고 나서 다시 J 값에 뿔뿔을 하게 될 텐데, J는 1이었기 때문에 뿔뿔을 하게 되면 2가 되죠. 2는 1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이 문장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줄바꿈을 하게 되고요. 그때 줄바꿈을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앞의 줄바꿈과 이번에 하는 줄바꿈 사이에 별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여기 두 번째 문장이 별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i는 0, 1이었기 때문에 다시 i 뿔뿔 하게 되면은 i는 2가 되겠죠? 네, 2를 적어두고 나서 다시 j 두 번째 폼으로 진입합니다. 그럼 j는 0일 때부터 2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0, 1, 2에 대해서 수정할 것 같아요. 자, 그때 j는 0이고 별을 출력하겠죠? 자, 그 다음은 j는 뿔뿔을 해서 다시 1이 될 건데 그때 i는 여전히 2예요. 2, j는 1, 그리고 그때 별 출력하고 자, 그리고 j 뿔뿔을 하게 되면은 1에서 2가 되겠죠? 근데 여전히 2는 i 값인 2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할 거예요. 그때 i는 2고 j는 2가 되었죠? 그리고 별 출력을 합니다. 별 출력하고 나서 j는 뿔뿔을 해봤더니 3이래요. 3은 지금 i 값인 2보다 크기 때문에 이 문장 수행하지 않고 빠져나오죠? 그래서 줄바꿈을 합니다. 자, 지금 별 3개를 찍고 줄바꿈 한게요세 번째 문장이에요. 이제 좀 눈에 보이시죠? 지금 보면은 i가 0일 때한 번, i가 1일 때두 번, i가 2일 때세번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별 개수를 늘려가면서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i는 2였는데 뿔뿔을 하게 됨으로써 i는 3이 되죠. i는 3일 때 j는 다시 0부터 3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진행할 거예요. 그럼 0, 1, 2, 3네 번을 수행하겠죠. 바로 출력해보면 j는 0일 때 별을 출력하고 그 다음은 j는 1이 될 텐데 여전히 i는 3이죠. i는 3, j는 1, 별 출력. 그 다음은 j가 2가 될 텐데 역시 3보다 작으니까 i는 3, j는 2, 별 출력. 그리고 j 뿔뿔하면 3이 될 텐데 3은 역시 여전히 3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i는 3, j는 3, 별 출력.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는 j가 3이었기 때문에 뿔뿔을 하게 되면 4가 되죠. 그럼 4는 i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맞지 않아서 탈출하게 되고 줄바꿈을 할 거예요. 줄바꿈. 자, 그러면 지금은 별 4개 찍힌 게 여기 네 번째 문장으로 나오게 되죠. 표로 보니까 훨씬 이해가 아마 쉬우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i는 3이었는데 뿔뿔을 해서 여기 있는 뿔뿔에 의해서 i가 4가 될 거고 4는 여전히 5보다 작기 때문에 이 문장을 진행할 거예요. 자, 그때 j는 다시 0부터 4보다 작을 때까지 동작하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j는 0, 별 출력. 그리고 j 뿔뿔을 한1 값은 4보다 작기 때문에 i는 4, j는 1, 별 출력. 여전히 j는 뿔뿔해서 2가 되어도 4보다 작기 때문에 진행하고 또다시 뿔뿔을 해도 4보다 작은 3이기 때문에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i가 4일 때 j는 4 그리고 별 출력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j가 5가 되면 i인 i 값인 4보다 커지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줄바꿈을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i는 지금 4였어요. 근데 증감 i 뿔뿔에 의해서 i가 5가 되면은 i는 5보다 작다라는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포문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만큼 별이 하나씩 커지는 총 5줄에 해당하는 문장을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 잘 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